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남자 건기남의 3분 상식 합성부영제 화학첨가물 편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만들 때 생산 효율과 안정성, 안전성이 아닌 안정성을 위해 첨가되는 합성부영제, 즉 합성첨가물, HPMC,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제는 많이들 아시죠? 그러한 합성첨가물들이 먹어도 안전한 검증된 성분들이긴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의 연구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보다 드시는 영양제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드시는 영양제들의 함량도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드시는 영양제의 종류가 많다면 합성첨가물이 되도록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제품 만들 때 웬만해서는 잘 안 넣는 편이고요. 많은 의사나 약사분들이 그런 부영제들은 의약품에도 사용되는 매우 안전한 성분들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효능과 효과가 더 중요하겠죠. 그에 반해 건강기능식품은 아픈 사람은 물론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먹고 병원이나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과는 다르게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효능이나 효과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합니다. 식약처가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이산화규소를 전체 레시피의 2% 이하로만 쓰게끔, 절대로 2%를 초과해서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겠죠. 자,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부영제나 첨가물들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부영제들이 인체에 해롭고 심지어 암을 일으킨다 라는 컨텐츠들은 허위 정보이니 무시하자. 그런데 예전보다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나 섭취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니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 부영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부영제들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먹는 제품에 왜 사용되었는지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HPMC,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는요, 결합력, 즉 원료들을 잘 뭉치기 위해 사용되고요, 알약을 코팅할 때도 사용됩니다. 식물성 캡슐을 만들 때도 HPMC가 사용되죠. 다음 이산화규소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 두 가지는 쓰임새가 비슷한데요, 간단히 구분해드리자면 이산화규소는 주로 원료들의 흐름성을 위해, 즉 기계 안에서 원료들이 잘 돌아가기 위해 사용됩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 원료들이 기계 안에서 잘 움직여야 일정한 규격을 유지하면서 제품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원료가 기계에 들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정제를 만들 때 정제가 틀에서 빠져나오기 쉽게 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죠. 이외에도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스 칼슘은 정제가 몸속에 들어갔을 때 붕해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성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산화 티타늄은요, 알약의 겉표면에 색을 예쁘게 입히기 위해 사용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